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립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 주름이 많아서 그런지 좀더 촉촉한 립을 찾게 되는데, 근데 마스크 끼는데 촉촉 립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 출시하고 있는 립 제품들 보면 촉촉 립이 많더라고요. 이 말은, 나 촉촉 립 포기 못한다! 촉촉 립파가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촉촉 립? 리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봄 웜톤, 가을 웜톤이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봄 웜톤한테 잘 어울리는 촉촉 립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리뷰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립 제품이죠. 헤라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워터 틴트랑 글로스를 합쳐 놓았다라고 이제 헤라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 글로스는 롬앤의 글래스팅 워터 글로스. 이런 제품이 글로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헤라 틴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의심이 들긴 했는데, 뭐 시선 차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입꼬에 묻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봉으로 꼭 닦아줘야 되거든요. 헤라 누드 틴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자 단점이 착색이 되지 않는다인 것 같은데요. 누드 틴트 말고도 파우더 매트 틴트 같은 경우에도 착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립 바르고 남는 걸로 볼에도 이렇게 바르면 되기 때문에 멀티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좋은데, 아무래도 금방 지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기 때문에 이 착색이 되지 않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착색이 안 돼서 누드 틴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면, 네, 이름은 잘 지은 것 같고요. 콧물 났다. 색은 톤 다운된 코랄? 약간 맑은 다홍빛? 뭐 바르지 고민될 때 그냥 주저없이 바르게 되는 틴트입니다. 다음은 베네피트에서 이번에 출시한 플레이 틴트입니다. 송광 틴트라고도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발색됐을 때 색상은 맑은 핑크라며, 시간이 지나면 약간 코랄빛으로 바뀌는 느낌이 있는데, 착색된 거 보면 약간 오렌지 코랄빛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있어요. 겉컬러는 핑크인데 속컬러는 오렌지 코랄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처음에 발색되는 맑은 느낌이 좋다 하시면 최대한 얇게 펴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터 틴트이기 때문에 이 퍼짐성이 되게 좋고요. 건조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어퓨 과즙팡 틴트예요. 제가 사용한 색상은요, 좋아요 댓글 딸기예요. 색 이름이 너무 깜찍한데요. 이 색을 딱 바르면 약간 딸기를 머금은 듯한 그런 색으로 발색이 되고요. 물먹 레드예요. 나의 원래 입술 색도 살짝 비치는 듯 하면서 너무 쨍한 레드가 아니어서 좋았고요. 맛이요, 그 딸기약 맛이 갑자기 빡 나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조심하시고요. 다음은 비바이 바닐라 컬러 스플래쉬 워터 틴트 코랄 피치입니다. 이 제품도 워터 틴트예요. 그래서 퍼짐성이 되게 좋고요. 지속력도 좋습니다. 마무리는 젤 틴트를 바른 듯하게 코팅이 살짝 되면서 촉촉함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좋았어요. 색상은요, 러블리한 핑크 코랄인데, 코랄이라고 했을 때 약간 연어빛에 가까운 코랄이 있는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형광빛이 살짝 섞인 그 오렌지빛이랑 핑크빛 그 사이에 있는 코랄색이에요. 코랄은 정말 색을 표현하기가, 워터 틴트가 그라데이션해서 바르면 약간 입술이 경계지면서 예쁘지 않은데, 비바이바닐라 틴트는 그라데이션해서 발라도 예쁘고요. 소다 맛이 납니다. 제가 맛을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향과 입 안으로 이렇게 뚝 들어와가지고 맛을 제가 디디에서 거의 4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일을 하면서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틴트를 사러 오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맛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고. 이왕이면 맛없는 것보단 맛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억지로는 모르겠어요.
다음은요. 롬앤 글래스팅 아니다. 이거 주시다. 롬앤 주시 래스팅 틴트 리치 코랄입니다. 주시 래스팅 틴트는 정말 탕후루 립의 원조죠. 어디선가는 썼을 수 있는데 롬앤이 이렇게 선포하듯이 롬앤이 하면서 더 인기가 많아진 그런 용어입니다. 탕후루 립. 주시 래스팅 틴트를 쓸 때마다 탕후루가 먹고 싶어진다는 촉촉하게 발색되는 그 느낌이 되게 예쁘고요. 코랄이긴 한데 좀 붉고 핑크빛이 도는 것 같습니다. 어퓨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과일 맛이 났고요.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롬앤의 글래스팅 워터 틴트 핑크밸리입니다. 이 핑크밸리랑 리치코랄을 살짝 설명해드리면 리치코랄은 주시 래스팅 틴트이기 때문에 살짝 제형에서 촉촉한 게 느껴진다면 이 글래스팅 워터 틴트 착색된 다음에 그 위에 얇게 물막이 똑 올라오는 느낌이요. 그래서 물막 틴트라는 네이밍도 이 글래스팅 워터 틴트가 출시되면서 되게 인기 많아진 그 별명 중 하나인데요. 물막 광택의 원조답게 입술이 되게 예쁘게 광택이 쫙 올라옵니다. 색상은요. 리치 코랄이 좀 더 붉고 핑크빛이 돈다면 핑크밸리는 좀 더 차분한 코랄? 글래스팅 틴트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편인데 그 중에서도 핑크밸리는 좀 밝은 편이긴 하거든요. 제 동생이 여쿨이라서 이제 발라보게 했는데 약간 어두워지더라고요. 뭐 색이 너무 예뻐서 포기를 못하던데 그럴 때는 핑크밸리를 얇게 바르시고 그 위에 산호크러쉬 립글로스를 발라보세요. 그러면 약간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물막 광택이라서 제일 예쁘고 지속력도 너무 좋고 좋습니다. 다음 제품은요.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제품입니다. 데이지크 누드 글로스 틴트 밀키 코랄인데요. 데이지크에서 이 제품을 출시할 때 글로스에 가까운 틴트라고 출시를 했는데 틴트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글로스의 광택이 느껴지고요. 글로스라고 말을 하기에는 지속력, 착색, 발색이 너무 잘 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 전색상 발색하고 막 손이며 입술이며 진짜 너덜너덜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색은 쨍한 컬러는 아닙니다. 되게 차분한 느낌의 누디한 베이지 핑크 코랄이라고 하는데 핑크보다는 살짝 오렌지 빛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핑크랑 베이지가 섞여서 살짝 오렌지 빛이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코랄 컬러에 우유가 섞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차분하고 예쁜 컬러예요. 이 틴트를 말할 때는 그냥 바이닐 크림이라고 하죠. 입생로랑 베르니 아레브르 바이닐 크림입니다. 402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품이 정말 봄 웜톤의 정석인 색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맑은 레드 코랄 색인데요. 이걸 발랐을 때는 정말 그냥 피부가 화사해져요. 너무 화사해지고 그리고 제형이 되게 제가 오늘 보여드린 9개 제품 중에 가장 쫀득쫀득합니다. 그런데 지속력도 정말 좋아요. 제가 이거 세프로에 가서 지속력 제일 좋은 틴트 추천해주세요 했을 때 이 제품이랑 다음에 보여드릴 그 제품이랑 이렇게 두 개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마지막 제품이에요. 바로 어뮤즈 듀 틴트 라비안 코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세프로에서 지속력 좋은 틴트 추천해주세요 했을 때 생로랑 바이닐 크림 틴트랑 어뮤즈 듀 틴트 이렇게 두 개를 추천해주셨는데 이 둘 중에서도 이 듀 틴트를 제일 먼저 바로 지속력은 이거죠 하면서 바로 이걸 추천을 해주셨을 정도로 지속력이 좋아요. 물빛이라는 것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틴트답게 수분 함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입술에 딱 발랐을 때 복숭아 빛의 그 코랄 컬러가 되게 예쁘게 발색이 돼서요. 작년에 정말 정말 많이 사용을 했던 제품입니다. 입술에 꽃물들인 것처럼 은은하게 발색이 되는데 그 은은함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뮤즈 듀 틴트의 진짜 유일한 단점. 다른 분들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싫었는데 틴트를 사용을 할 때요. 이 입구를요. 깨끗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 닫을 때 숨 쉬면 안 돼요. 근데 이 듀 틴트는요 빡 열려요. 빡 열려서 이렇게 지지해서 굉장히 살살 뽑아줘야 됩니다. 입구가 좁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홉 가지의 촉촉하고 광택이 나는 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바른 립은요 뭘까요? 댓글로 맞춰주세요. 아홉 개 중에 있거든요. 한번 색을 맞춰주세요. 아, 오늘 진짜 아홉 개 발색하느라고 입술이 아주 너덜너덜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 여러분, 혹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부담스러우실까요? 좀 이렇게 멀리 갈까요? 장점이자 단점. 누드 틴트 말. 이거 손. 저 타투했어요. 야.